책과 이야기가 있는 곳 보라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 김보라입니다. 오늘 낭독회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화 한 편을 읽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들 있죠. 인어공주,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엄지공주, 또 벌거벗은 임금님.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충 어떤 내용들인지 다들 아실 텐데요. 이 동화들은 모두 동화의 왕이자 동화의 아버지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작품입니다. 안데르센을 동화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순수하게 어린이를 위한 작품을 창작한 최초의 작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기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어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어른과 아이 모두 즐겨 읽는 책이라고 할수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동화죠. 성냥팔이 소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이 동화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면서 읽었을까요?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같이 책 읽어봐요. 오늘의 읽을 책, 출판사 현대지성, 저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어른을 위한 동화, 안데르센 동화전집 중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운 어느 겨울날, 눈발이 매섭게 휘날리는 어두운 거리를 한 소녀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가난한 그 소녀는 맨발에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다. 사실 소녀가 집을 나설 땐 슬리퍼를 신고 있었으나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추위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더구나 그 슬리퍼는 소녀의 어머니가 신던 것으로 너무 컸기 때문에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두 대의 마차를 피하려고 서둘러 길을 건너다 그만 벗겨져 나가고 말았다. 소녀는 슬리퍼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한 짝은 찾을 수가 없었고 다른 한 짝은 사내애가 가지고 달아났다. 동생을 갖게 되면 동생 요람으로 쓰겠다면서. 이렇게 해서 소녀는 추위에 검붉어진 맨발로 거리를 걷게 된 것이다. 소녀의 낡은 앞치마에는 한 무더기의 성냥이 있었고 한 다발은 손에 들려 있었다. 소녀는 하루 종일 성냥을 팔러 다녔지만 성냥을 사는 사람도 소녀에게 돈을 주는 사람도 없었다. 소녀는 추위와 배고픔에 덜덜 떨면서 기다시피 살살 걸었다. 어깨를 내리덮인 긴 금발 머리 위로 눈송이가 떨어졌지만 소녀는 무표정했다. 집집마다 창문에서는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거리에는 거위 고기를 굽는 맛있는 냄새가 그윽했다. 그날은 마침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이다. 소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소녀는 처마가 쑥 나와 있는 집 사이 귀퉁이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작은 발을 깔고 앉았지만 추위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도 소녀는 집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성냥을 한 개비도 못 팔았으니 집으로 가져갈 돈이 없었고 그걸 알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집이라고 해서 여기보다 나을 것도 없었다. 집이라고 해봐야 눈비를 막을 지붕뿐이었으며 집과 넝마로 커다란 틈새를 막긴 했지만 세찬 바람이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 소녀의 작은 손은 추위로 꽁꽁 얼어붙었다. 아, 성냥 한개비를 꺼내 불을 붙인다면 손가락을 녹일 수 있을 텐데. 소녀는 성냥 한개비를 빼냈다. 성냥개비가 타면서 얼마나 따뜻한 소리를 냈던가. 작은 불꽃은 작은 촛불처럼 따뜻하고 밝은 빛을 냈다. 소녀는 그 위에 손을 올렸다. 참으로 아름다운 불빛이었다. 번쩍이는 노쇠발과 장식이 달린 커다란 난로가에 앉아있는 것만 같았다. 소녀는 불꽃이 너무도 따스하게 보여 두 발을 녹이려고 뻗었다. 그러나 불꽃은 이내 꺼져버렸다. 그와 동시에 난로도 사라져버렸다. 소녀의 손에는 반쯤 타담한 성냥 꼬투리만 남아있었다. 소녀는 새 성냥개비를 꺼내 벽에 그었다. 그러자 환한 불꽃이 타오르면서 벽을 비췄다. 벽이 베일처럼 투명해지더니 방 안이 들여다보였다. 눈처럼 하얀 식탁보가 깔린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과 거위구이가 차려 있었는데 사과와 자두로 채워진 잘 구워진 거위구이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위가 접시에서 뛰어내려 뒤뚱거리며 방바닥을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가슴에 칼과 포크가 꽂힌 채. 바로 그때 성냥불이 꺼지고 말았다. 이제 보이는 것은 두껍고 차가운 벽뿐이었다. 소녀는 또 하나의 성냥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이제 소녀는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앉아 있었다. 그것은 성탄절 전날 밤에 소녀가 부유한 상인집 유리문을 통해 본 나무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푸른 가지에는 수천 개의 촛불이 타올랐고 진열장에서 본 것과 같은 색색의 화려한 그림들이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녀가 나무를 향해 손을 뻗자 성냥불이 꺼져버렸다. 크리스마스 촛불들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보였다. 그때 별 하나가 화려하게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누가 죽어가나 봐 하고 소녀는 중얼거렸다. 이 세상에서 소녀를 사랑해 주었던 단 한 사람인 돌아가신 할머니가 소녀에게 얘기해 주었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은 한 영혼이 하느님의 품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소녀는 다시 성냥불을 켰다. 그러자 주위가 환해지면서 불빛 속에 할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는 온화하고 다정한 얼굴로 서 계셨다. 할머니, 절 데려가 주세요. 성냥불이 꺼지면 가버릴 거죠? 따뜻한 난로처럼, 맛있는 거위구이처럼,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사라졌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리실 거죠?
소녀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남아있는 성냥더미에 불을 붙였다. 할머니를 붙잡아두고 싶었던 것이다. 성냥더미에 불이 붙자 주위가 대낮보다 더 환해졌다. 할머니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거대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할머니는 소녀를 품에 안고 밝은 빛을 내며 지구 너머 먼 곳으로 아주 높이 올라갔다. 그곳에는 추위도 배고픔도 고통도 없었다. 바로 하느님 곁이었으니까. 다음 날 새벽 어슴푸레한 빛을 받으며 길 모퉁이에 한 가엾은 소녀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뺨은 창백했지만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바로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 밤에 얼어 죽은 소녀였다. 새해의 태양이 떠올라 죽은 소녀 위에 빛을 뿌렸다. 소녀는 타버린 성냥다발을 손에 쥔 채 시체가 되어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에휴, 몸을 녹이려고 했던 게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으나 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새해 아침에 할머니와 함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 네,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 동화를 읽으면서 그저 소녀가 불쌍하고 슬프다는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된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어린 소녀가 저런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현실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845년 말에 쓰여진 이 동화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당시 유럽은 산업화 물결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계급별, 국가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럽 중북부에 갑작스럽게 감자 마름병이 발생하면서 대기근이 찾아와 도시 하층 계급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이 동화의 배경인 덴마크 또한 여느 유럽 국가들과 다를 바 없었는데요. 현재 행복지수 1위인 복지국가로서의 덴마크 모습과는 정말 딴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이 가혹한 노동착취 현장으로 내몰렸다고 하는데요. 자본주의의 냉혹함 속에서 성냥팔이 소녀도 이렇게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 중 한 명이었던 거죠. 이와 관련해서 성냥팔이 소녀가 이 죽은 이후에도 몇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동화 내용 그대로 배고픔과 추위에 떨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성냥팔이 소녀가 팔고 있었던 이 성냥에 의해서 사망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냥은 이 머리가 빨간 정린 성냥이고요. 동화에 나오는 성냥은 백린 성냥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성냥을 쓸 일이 별로 없지만 당시만 해도 성냥은 모든 가정이 반드시 챙겨야 할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백린 성냥의 백린은 쉽게 불이 붙는 속성을 지닌 대신에 인체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독가스를 내뿜는 데다가 이 피부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19세기 말 성냥공장 노동자들은 이 백린의 만성 중독 증상을 보이면서 뼈나 피부가 괴사되거나 혹은 독가스 흡입으로 환각 증세를 보이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다량의 백린 성냥을 피우다가 그 독가스에 급성 중독되어서 환각을 보다가 사망했다는 거죠. 작가 안데르센 본인 또한 정말 지독하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당시 잔혹한 시대의 모습을 작가는 동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풍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동화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인생의 교훈이나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두운 모습까지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냥팔이 소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오늘 낭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책과 이야기가 있는 곳, 여기는 보라의 책방이었습니다. 안녕!